제가 깔끔하게 사회를 봤어. 더 이상 시민들의 애국심을 단지 속에다 꼭꼭 눌러 담아서 서울로 갖고 가서 문재인을 끄집어내리는데 요긴하게 써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극기 집회 원조 사회자로서 목소리가 크다고 문재인 정권이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1년 넘게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공산화로 간다는 확실한 증거와 그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더 이상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금 서울에서 젊은 청장인 20명이 전 재산과 뜻을 모아서 전국을 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29일 날 서울에서 삭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서울에서는 200명이 넘는 국민들이 함께 동시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저도 거기 갔다가 결국은 또 삭발을 당했습니다. 자, 태극기 집회 원조사이자 손상대로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오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회를 참나보시도 계실 것이고 여러분 서울로 왕래하시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신 의성의 애국자분들이 많다는 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경찰의 도움보다는 우리 스스로의 결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먼저 공지사항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퇴진 국민개봉 전국투어 국민대회 행사 관련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애국의 마음으로 오늘 문재인 퇴진 국민개봉 전국투어 국민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행사에 있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전하고 평화적인 행사가 되도록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안전을 위해 대회본부와 안전요원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화기 및 폭발물 등 위험물의 반입을 절대 금지합니다. 넷, 행사 진행 및 구호 제창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개인 간의 잡담이나 언쟁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주변 시민들과 언쟁 및 마찰을 일으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경찰 및 공무원에게 절대 과격한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덟, 각자 가지고 온 물건이나 쓰레기는 현장에 버리지 않고 각자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국민혁명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소작 주식회사 뉴스타운과 뉴스타운TV가 주관하는 문재인 퇴진 국민계몽 2차 전국투어가 이번 달 20일 오후 7시에 평택역 광장에서 진행하는 평택 안성대회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나섭니다. 1차 전국투어에서 보였던 참석자들의 결연한 의지를 선보였던 삭발식을 이번 2차 전국투어에서도 이어갑니다. 국민혁명위원회 출정 취지문. 세계 10위권의 선진국 계열에 섰던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것도 2017년 5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가 운영 능력 부족으로 대한민국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정치는 사류, 경제는 폭망, 안보와 국방은 해체 수준까지 왔다. 또 외교는 참사, 한미동맹은 파괴, 한일간은 단교 수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을 붉게 물들게 한 주석파 정권에 의해 나라는 온통 붉은 종북적파들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언론은 하나같이 친북 기레기가 됐고 사법부 역시 중심을 잃고 주석파 칼춤의 망나니가 됐다. 촛불탄핵의 주범격인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법위에 군림하듯 공권력까지 농락하고 있다. 역사조작은 동학난을 민주화운동으로 돌변시키고 6.25전쟁의 앞잡이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칭송하는 짓을 보란듯이 한다. 어디 그뿐인가 친중 친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토착 빨갱이들이 국민의 절반을 친일파로 낙인찍기까지 한다. 지금 문재인 주석파 정권의 대한민국 호 무면허 질주는 낭떠러지 바로 앞에 도달했다. 이러함에도 국민이 깨어나지 못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좋던 싫던 그 낭떠러지로 떨어져 생을 마감할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목숨 건 투쟁을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자 결연한 의지로 여기 뭉쳤다. 이제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 살 것인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또는 북한 괴뢰집단 김정은의 노예로 살 것인가. 국민이 선택할 시간이 다가왔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끝장은 지난 2년 8개월여간의 태극기 투쟁으로는 불가항력임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은 의지로 투쟁하고자 한다. 하나, 우리는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기꺼이 목숨 바칠 것이다. 둘, 우리는 주사파 및 토착 빨갱이들을 몰아내고 자유대한민국 재건에 앞장선다. 셋,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친중, 친북 정책을 배격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반드시 종북 주사파 세력들을 이 땅에서 몰아낸다. 네, 우리는 대한민국 모든 애국 세력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켜 반드시 문재인을 하야시킨다. 다섯, 우리는 문재인 정권에 의해 망가진 안보와 국방을 재건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올바른 나라를 후세에 물려주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상과 같은 결연한 의지로 우리는 하나로 똘똘 뭉쳐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그 순간까지 목숨을 조국에 바칠 각오로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울지 마세요 대한민국, 국민이 목숨 바쳐 지킵시다. 2019년 8월 28일 국민혁명위원회 일동. 문재인 퇴진 국민계몽 2차 전국투어는 평택 안성대회 9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 평택역 광장, 원주대회는 9월 21일 수요일 오후 7시 원주의료원 사거리, 춘천대회는 9월 22일 일요일 오후 3시 소물시장, 속초대회는 9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 속초 에스포장, 강릉대회는 9월 25일 수요일 오후 7시 강릉중앙시장 앞, 상주대회는 9월 26일 목요일 오후 7시 왕산역사복원광장, 대천대회는 9월 27일 금요일 오후 7시 신화당 야구가, 의성대회는 9월 28일 토요일 오후 7시 북계천 의성예식장 앞, 서남대회는 9월 29일 일요일 오후 3시 신세계백화점 앞, 2차 전국투어가 끝나는 10월 6일에는 평택 미군기지 험프리스 한미동맹강화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 9일 2시부터는 서울광화문 문재인 퇴진 전국투어 끝장대회를 문재인 퇴진식까지 매일 상시집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퇴진 국민계몽 2차 전국투어 포스터를 참고하시고 많은 국민들이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없었네.
전쟁으로 쓰여진 역사를 잊을 수 없네. 목숨으로 지켜준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대 참